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? 먹고 살려면 돈은 필수지. 나중에 집도 사고 차도 사려면 펑펑 쓰기보다는 착실하게 모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뭐 요즘 욜로가 대세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됨. 돈이라.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 나고 뉴스에 안 좋은 얘기들 들으면 마냥 많다고 100% 좋은 건 아닌 것 같음.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물론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많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. 돈 있으면 나도 적당히 쓰면서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면 나름 행복한 인생 아닐까. 당연히 많을수록 좋지. 돈이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. 맞아 맞아.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. 그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듯. 크크크. 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름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해. 뭔가 성취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.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어서 열심히 쓰고 하는 거지. 의욕 없이 그냥 집콕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음. 그러면 인생 사는 게 재밌을까? 아, 주변에 그런 친구 생각하니 또 답답해지려 하네. 전 이제 알바하러 갈 시간이라 이만. 나도 먹고 살긴 해야 하지만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음.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 유유. 그리고 요즘 정신적으로 참 힘든 사람들 많던데 내가 돈만 많으면 상담센터 같은 거 하나 세워서 그런 사람들 케어해주고 싶음. 돈, 행복도와 돈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연봉 1억이 넘어가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던데. 근데 이것도 우선 내가 연봉 1억 원을 벌어봐야 알 것 같음. 돈, 우선 최소한의 돈은 꼭 있어야 한다 생각함. 요즘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라 최소한의 목돈이 있어야 뭔가 돈을 벌만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.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?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.